안녕하십니까. 화성뉴스 하나만 서초 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교통사고로 심한 흉터가 있는 환자가 피부 이식까지 하였는데 남겨진 흉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치료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3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인데요. 3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는 대퇴부 골절인데요. 이게 피부가 손상을 받으면서 뼈가 피부를 뚫고 나와서 생긴 복잡골절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 번의 피부 이식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하고, 그다음에 성장기 때 두 번을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피부 이식은 최근 3년 전에 화상 전문병원에서 마지막 피부 이식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고 있는 이 흉터가 위아래로 쭉 이렇게 있죠. 가장자리로 이렇게 봉합한 흉터. 그 다음에 안쪽에는 그물망처럼 이렇게 이식한 피부가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퇴부 이쪽 헤드 쪽으로 이 중간에 보면 이쪽에는 이렇게 움푹 파여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피부 이식한 이 흉터의 상태가 굉장히 심해 보이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이 피부 이식한 흉터의 질감을 바꾸는 게 저의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과연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정상 피부와 피부 이식 상태의 이 흉터의 질감을 비슷하게 만든다는 거. 이 피놀셀이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저하고 처음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고민 끝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보시면 제가 흉터가 심한 관계로 레이저의 에너지를 좀 세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흉터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해가면서 신중하게 첫 번째 치료를 잘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치료는 20년 9월에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한 사진입니다. 두 번째 치료를 할때 제가 스테로이드 주사도 좀 놨습니다. 레이저 세기는 어차피 첫 번째와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뭔가 좀 변화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제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1월 9일 날 왔는데요. 세 번째 하려고 하니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이 질감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시 돌아갈까요? 처음에,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의 그런 흉터들이 이제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이제 세 번째 할 때, 요렇게 흉터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죠. 질감이 뭐 바뀌어 가고 있죠. 치료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이제 질감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레이저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피놀셀은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상태를 보아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흉터가 심한 부위와 심하지 않은 부위의 레이저의 강도는 역시 다릅니다.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레이저 강도를 낮추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치료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레이저 강도를 지난번에 약하게 해서, 어우, 요번에 더 좋아졌습니다. 부드러워졌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움푹 파인 곳에, 그런데 아직 좀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분이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더 많이 좋아지기를 원해서 네 번째도 신경을 제가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레이저 강도를 좀 낮추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28일 이제 다섯 번째 수술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술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안쪽에 질감이 더 좋아져서 왔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필러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안쪽에다가 움푹 파인 데다가 해결을 해 보려고 필러를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 4cc 정도의 필러를 넣었어요.
또 필러 4cc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을 넣은 겁니다. 4cc 넣고 다섯 번째 했고요. 물론 레이저 강도는 약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노셀 치료를 이분은 두 번을 더 했습니다. 6월달 이번에는 필러를 3cc 넣었어요. 이렇게 쭉 보이죠? 이렇게 일자로 줄이 생겨 있어요. 여기에 보면 움푹 파인 곳이 필러요. 그 다음에 위 밑에 쪽에도 좀 약간 쭈글거리죠? 여기에도 좀 필러 좀 뭐 넣고요. 전체적으로 레이저 강도는 자꾸 더 줄여서 약하게 해 나갑니다. 이때는 다섯 번째보다 여섯 번째를 조금 제가 세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국이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체적으로 구멍 자국이 아직 보이죠? 이렇게 되어도 의사 선생님이 신경만 잘 쓰면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구멍 자국이 나 있을 때는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2021년 8월 24일 날 대망의 일곱 번째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제가 필러를 시작했습니다. 필러를 넣었고요. 3cc 정도 넣었네요. 자, 그렇게 하고 재생을 추가적으로 세 번을 더 했습니다. 마지막 나온 게 3월 14일입니다. 사진이 요겁니다. 지금 재생은 최소한 세 번을 더 하셔야 돼요. 세 번을 더 하는 동안에 흉터는 더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전체적으로 밑에까지 보시면 이렇게, 요게 이렇게 굉장히 처음 상태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자, 질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움푹 파인 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푹 꺼져 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차고 아직까지도 조금 이렇게 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 정도 결과를 얻었으니까 앞으로 세 번의 재생 치료를 더 받으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아직도 레이저 자국이 남아있죠. 레이저 자국은 앞으로도 없어져가면서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정상 피부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부 이식을 세 차례까지 한 환자분이 저한테 와서 이제 치료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의 환자를 제가 기쁜 마음으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심한 흉터를 갖고 계신 분들도 저희 화상흉터센터 서초미소사랑의원에서는 피놀셀 레이저 수술로 인해서 충분히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오시면 제가 어떠한 화상흉터라도 어떠한 심한 피부이식 흉터가 있더라도 제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흉터센터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